군 부대 화장실에서 남성 간부가 병사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피해 병사는 그런데도 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1살 상병은 화장실 옆 칸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. 경기 포천시 육군 부대 안 지난달 23일 오후였습니다. 용변을 보다 뭔가 소리가 들렸고 위를 봤더니 휴대전화기가 있었습니다. 아빠네 그 부대 내에서 이제 몰카 당했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흰 휴대폰이 보이더라고요. 한 위에서. 놀란 피해자는 곧바로 뛰쳐나갔습니다. 옆 칸에서 나온 사람은 다른 중대 소속 중사였습니다. 휴대전화를 억지로 열어봤더니 화장실 안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. 이유를 물었습니다. 화장실 안에서 딸그락 소리가 나가지고 자살하는 줄 알고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측은 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가해자 조사는 없었고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휴대폰 내용을 제가 봤냐 말씀. 아니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. 조사 안 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. 그 행위를 한 그 모 중사가 자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. 군 고위 관계자는 사건 초기 둘을 분리 조치했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. 군이 조사를 미루자 피해자는 민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은 곧 휴대전화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. JTBC 오원석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